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나라. 해방되고 나서 우리는 이 시조선의 왕조에서 살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또 이 시 왕조의 그 혈통입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이제 왕조의 국가는 안 된다. 주장했다가 이승만 청년이 감옥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분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사면으로 나와서 미국으로 가서 예전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는 더 무서운 이 시 왕조보다 더 무서운 일제 속박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만났습니다. 이제 자유가 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이 불렀던 것에 애쳤던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김일성, 왕조 집단에게 우리는 이 나라를 다 빼앗길 뻔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왜 핵개발을 하느냐, 왜 남침을 하는 거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노예 만들다. 노예,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형들이, 작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자유를 사랑하는 유엔군들이 미국 의식에서 와서 싸워줬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 5천만 국민의 자유입니다. 투표할 자유. 의결할 자유, 재판할 자유, 이 자유를 민중에 의해서 억압당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우리가 통합을 원한다면, 화합을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또 서로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서로 오늘이야말로, 오늘과 내일이야말로, 오늘과 주먹 내려놓고, 멀거기 내려놓고, 모두가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